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타TV 대책회의. 네. 네. 흰 바탕에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진짜 회의하는 느낌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걸 지금, 만든 이유가 뭐죠? 이것도 이제 공지를 제가 커뮤니티에 뭐 짤막하게 썼습니다만, 어어. 네. 그래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작금의 사태를 헤쳐나가야 될지. 일단, 저희의 메인 컨텐츠는 아무래도 해외 축구입니다. 네. 네. 해외 축구가 근데 지금 뭐 올스톱인 상태예요. 이거에 대해서 컨텐츠가 이제 오늘 저녁에 나갈 텐데, 짧게 이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4주입니다. 왜냐하면 4월 초에 재개한다는 그 기본 플랜을 가지고 중단을 시켰어요. 네. 근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일단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뭐 의학 전문 기자들이나 현지에서 나오는 칼럼들을 보면 절대 다시 재개하지 못할 것이다. 빨라야 6, 7월. 아니 그것도 불가능해서 그냥 다음 시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8월, 9월. 네. 이때나 축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길게 우리가 제가 언뜻 해봤는데 21주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150일 정도 가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아니 우리 입장에서 뭐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익 창출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딸린 우리 식구들이 많잖아요. 식솔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믿고 기다리는 25만의 구독자를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뭘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어떤 컨셉, 올데이 사커. 네. 자, 제가 주말 안에 고정 콘텐츠 18개를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주중 1일 3영상은 쌉 가능. 무조건 나갑니다. 네네. 네, 거기에 어떻게든 만듭니다. 네, 다 만들어 놨어요. 네,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저희 예능 채널 그리고 다행히 저랑 주원이 형 주변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 구독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영주 형, 찬우 형, 뭐 굉장히 감사하죠. 네. 형철이 그 다음에 환희볼은 어디 좀 텐트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던데 어쨌든 네, 뭐 네. 그런 형도 네. 모자라지만 그 이 많은 형도 있고 네. 예,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재미있는 축구 컨텐츠는 꾸준히 나갈 것이다.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올데이 사커 저희 계속 갈 거고요. 두 번째. 이건 가제입니다. 가제. 자,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원이 형이 지속적으로 야 우리 축구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거에 대한 개발을 해보자 꾸준히 얘기를 형이 했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스타TV가 이제 투트랙화 될 것이다. 축구는 무조건 메인으로 나갑니다. 네. 근데 주원이 형의 게임 그 다음에 여러분 저한테 기대하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죠? 그렇게 아스날로 뭘 해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어쨌든. 네네. 네, 있고. 그 다음에 먹방. 근데 우리가 형이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무슨 막 배식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뭐 찌양 그런 분들처럼 많이 먹을 수 없잖아. 아, 그 능력이죠. 그럼요. 어마어마해. 그분 방송은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아,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거를 살린 기획 먹방. 네. 주원이 형 기획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네. 그리고 또 조코비가 있기 때문에 축하 축하. 네. 그 다음에 주원이 형 정관 수술 같이 우리 시트콤 재밌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 충원을 최근에 편집 요원 두 명에 팀장급 그 다음에 이 인원을 또 추가를 네.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해요. 이번 달에만 세 명이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진작에 식구가 늘었습니다만 네. 이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예, 이거 진짜 맥스입니다. 만약에 이스타 TV에 뭐 가제입니다만 네. 이게 대박이 난다. 네. 그러면 이제 모르죠.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채널을 따로 개국하면 분산되지 않냐. 그래서 그걸 뭐 저희가 생각을 안 했을 리 없잖아요. 이 예능 컨텐츠들도 이스타TV 본 채널에 나가는데 저희가 축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영상들이 뒤로 밀려요. 그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스타TVN 채널에는 그것만 올라갈 축구 거고요. 외적인 축구 외적인 것만 올라갈 거고 저희가 만든 재밌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스타TV 본 채널에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가끔 이제 아쉬운 마음에 야 이거 말고 축구 영상 올려줘요. 여러분 축구 영상 나갑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있네? 그럴 때는 TVN 채널 들어가셔서 이스타TVN 들어가셔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거고 꽤 재미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항상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걸 하겠다고 축구를 등한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축구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 축구 채널로 될 수 있고 어허. 예능 채널도 될 수 있고 축구 예능도 될 수 있고 네. 이게 다 중의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 축구 팬들 입장에서 이 축구가 없는 시기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하죠. 네. 네, 뭘 해야 되나 싶고 네. 주말마다
맥주 한 캔 하면서 우리 손흥민 경기도 보고 이런 게 낙이었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게 업로드 시간에 어떤 그 이 주기화예요. 뭐 우리가 훈련 주기화 이런 거 네네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출근하는 길에 그리고 점심 먹고 아우 배부른데 커피 한잔 할 때 뭐 볼 거 없나 그때 퇴근길에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간대를 조금 고정해서 이때쯤이면 인스타 TV 올라올 때 됐는데 그때 여러분의 어떤 그 가려운 데를 싹싹 긁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축구가 재개될 때까지 예. 축구가 쉬어서 사실 지난 주말에 약간 좀 널널했거든요. 예. 엊그제 널널했는데 이제는 축구 쉬니까 더 바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이거저거 다 해야죠. 네네 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채널도 많이 있지만 인스타TV가 어떤 추구하는 방향을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위기가 기회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